박지훈 왜 갑자기 오늘 쉰대? 어? 회장님 연 이틀 안 나왔잖아. 글쎄 모르지. 그저 뭐 저 생길 일 없을 것 같은데. 어디 아프신가? 어? 어머나! 아니 이 집은 또 왜 쉰대? 아니 요새 뭐 쉬는 게 유행이가? 그러게. 다들 이상하네. 아이 깜짝이야. 아우 이거 이렇게 막 차고 그러면 어떡해요 진짜. 아 그러면 이걸 왜 걸리적거리게 밖에다 놔둬 안에다가 이렇게 더 들여놔야지 이거를. 그냥 진단 섞어 놓을까 보다 그냥. 아니. 아니 언제까지 저 사람들 저러고 어슬렁거린대 그래. 손님들이 안 와. 저 사람들 무섭다고. 그러니까. 아니 우리 집도 손님들이 절반으로 줄었다니까. 팔이 날려 아주. 나도 마찬가지야. 오늘 꽈배기 반도 못 팔았다니까. 이러다가 튀 미끄리 생겼어. 이게 다 김밥집 때문이잖아. 가서 따지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하긴 그 김밥집 여자 뭐 사치를 쓴 건 아니지만은 도의적 책임이랑 있긴 하지. 어? 아, 그 동생인가 하는 그 여자 때문에 저것들이 어? 저렇게 설치는 거 아이가 그자? 어? 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는 할 수 있잖아. 어. 언니야 좀만 먹자. 하루 종일 한 술도 안 뜨고 어쩌려 그래. 응? 그래 우리 성희를 봐서라도 딱 한 숟갈만 제발. 응? 응. 알았어 조금 이따 먹을게.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. 그리고 두고 나가. 싫어. 언니 먹는 거 보고 나갈 거야. 응. 언니 안 먹으면 우리도 안 나가. 여기요 김밥집 사장님 안 계세요? 아무도 없어요? 사장님 강청무님! 언니들 왔나 보다. 그러게 왜 오셨지? 안녕하세요. 무슨 일이세요? 저기 우리가 웬만해서 이렇게 몰려오고 싶진 않았는데 상황이 웬만해야지. 응? 아니 저 밖에 있는 저 근달들 저거 대체 어쩔 긴데? 아니 손님들도 기겁하고 우리도 무섭고 장사를 평소보다 반도 못해 우리가. 아니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. 이러고 어떻게 버텨.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. 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. 알고 보면 우리 언니도 피해자거든요. 네 진짜예요. 그 언니가 우리 언니 돈도 엄청 뜯어갔단 말이에요. 아 여사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회장님 나오면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. 경찰에 민원을 다시 넣든지 어쩌든지. 아유 막 그래봤자 뭐 다시 나오는데 뭐.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니까 지금. 네 알겠습니다.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. 정말 죄송합니다. 제 지인 때문에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민폐를 끼치게 돼서요.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 강총무가 죄송할 일은 아니긴 한데. 아닌 건 아니죠. 아휴 그 동생인가 한 여자를 애초에 들이지 말았어야지. 네 맞아요. 제 불찰입니다. 어떻게든 책임지고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. 꼭요.